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가위손 봉사단 출동. 강남구가 겨울까지 수선명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의용 봉사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중단됐던 터라 더욱 반가운 임의용 서비스. 21일 수서동 깨끗한 마을 좋은 이웃 봉사대의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팔 걷고 나섰어요. 이날 30명의 이웃들이 멋지게 헤어스타일을 바꿨답니다. 현란한 전문가의 커트 솜씨 보이시나요? 아마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완화가 돼서 이 미용 봉사를 하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요. 좀 아쉬운 점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으면은 더 마음이 뿌듯한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직접 가정에 방문하기도 했답니다. 2008년부터 이웃을 위해 시작된 임의용 봉사. 모두가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 수 있도록 발돋움한 따뜻한 하루였습니다.